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은 NFT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수학의 정석보다 자세한 NFT 초보자 가이드 영상입니다. 용어 설명부터 사는 방법 등 모두 나와 있으니 NFT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지금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쉽게 최근 있던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드릴 테니 옆에 노트나 메모장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민팅. 민팅이란 간단하게 구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단톡방에서 이 프로젝트 NFT 며칠 몇 시에 민팅한다, 즉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시간에 그 NFT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예로 이두희님이 개발한 실타래라는 프로젝트에서 실타래 NFT 카드를 1월 12일 날 10시에 민팅했었죠. 1차 민팅의 경우 200클레이 하나 약 32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00클레이까지 오르면서 320만원짜리 NFT 카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다룬 것 중 하나인데요. 코인에서는 그 코인을 상장가에 살 수 있는 권한, NFT에서는 그 NFT를 초기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즉,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되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니 제가 일단 신청은 해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프리세일. 어떤 프로젝트 이날 프리세일 합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프리세일이란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먼저 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기존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구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퍼블릭 세일. 퍼블릭 세일은 프리세일 이후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NFT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세일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좋은 프로젝트의 경우 1초 만에 완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 프로젝트 담당자 컨택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화이트리스트를 한 장이라도 더 챙겨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벤트로 항상 전달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NFT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단톡방에서 햄버거 에어드랍 합니다 라고 하면 햄버거를 뿌리고 선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드리면 1월 20일 10시에 코백남 NFT 1차 프리세일 1 이더리움의 민팅이 있고 21일 10시에 2차 퍼블릭 세일 2 이더리움의 민팅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1월 20일 10시에 코백남 NFT를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1 이더리움 하나 약 400만원에 먼저 구매할 수 있고 다음날 10시에 2 이더리움 하나 약 8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완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건데 NFT를 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코인지갑, 메타마스크 등이 필요하겠죠? 메타마스크에 코인을 넣는 방법은 제가 올린 이 영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메타마스크 말고도 카이카스 지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부터 많은 해외 코인들을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카이카스의 경우 클레이튼 전용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지갑을 만드는 방법 역시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카이카스 지갑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타 유튜버 영상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클레이튼을 넣는 방법은 메타마스크에 코인을 넣듯이 빗썸에서 클레이튼을 사서 카이카스 지갑으로 바로 보내거나 바이낸스에서 클레이튼을 사서 카이카스 지갑으로 보내면 됩니다. NFT 거래소 중 가장 큰 곳은 오픈시인데 여기선 이미 많은 프로젝트의 NFT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라면 지금 여기서 사서 많은 수익률을 올리긴 힘듭니다. 보통 오픈할 때 화이트리스트 당첨돼서 프리세일로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퍼블릭 세일이라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2E처럼 100%의 수익은 없는 시장이지만 단톡방에 메타콩즈 15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몇천만원 이상의 차액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NFT를 사는 날짜나 정보 등은 제가 보통 영상을 올리면 영상 설명에 텔레그램부터 웹사이트, 디스코드, 트위터 링크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링크들을 모두 적어두거든요. 제가 일정이나 날짜 등이 체크된 부분은 모두 공지를 올리지만 혹시나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적어드리는 건데요. 이 NFT 프로젝트들은 특이하게 디스코드를 통해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코드가 어린 친구분들이 접하기엔 쉽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하기 어려운 문화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따라가고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부를 해서 알아둬야 하는 커뮤니티
도시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저 디스코드에서 프리세일이나 퍼블릭세일의 일정을 확인하고 구매 가능한 링크 역시 프로젝트 측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서 오는 개인톡들은 모두 스캠이니까 절대 링크를 누르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민팅 날짜에 공식방에서 구매 가능한 링크가 나오고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지갑을 연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구매 버튼을 눌러 구매를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구매한 NFT는 오픈시 본인 지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되파실 분들은 바로 되파시고 프로젝트에서 알려주는 홀더들의 혜택을 보고 소유하고 계실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집시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 홀더들에게 본인의 미공개 작품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NFT 프로젝트의 경우 NFT를 홀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경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넣으려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기보단 FTX라는 거래소를 통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더리움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직접 제 영상을 보고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보이신다면 경험해보시는 게 최고의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시고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